쫀쫀하고 단맛이 좀 납니다. 담백한 맛이 있네.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중간 맛이 나네요. 꽃 피기 전엔 잎을, 꽃이 피고 나면 뿌리를 먹는다는군요. 어제 캐기가 힘들어서 좀 캐가지고 먹다 보면 나 한 반 먹었는데 나머지 반이 손 뒤에가 없는 거야 이게. 그 친구가 잘라가가지고 먹고 있고. 예. 그럼 이제 그걸로 또 티격태격하고. 갯벌이니까 여기다 물 쫙 끼얹어 놓고. 예. 썰매를 쫙쫙 타고 놀고. 이제 그게 놀이동산이죠. 여기가 놀이동산. 8호 물이 차면 좁아지고 물이 빠지면 더 넓어지는 앞마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이 불편하셨나 봐. 예? 손이. 손이는 좀 무슨 이 박사 쪽이 화천 땐 보수공사에 일하다 다쳤어. 아, 그러셨어요? 예, 오래서부터 한 50년 됐어요. 황해도 사리원. 사리원. 예. 저도 제 아버님이 황해도 분이세요. 그래서 예. 이 나온 얘기 소개하는 거 보고 너무 글씨만 봐도 아주 반가웠어요. 고맙습니다. 예. 화천은 한때 민통선 이북마을로 불리기도 했었죠. 이북에서 넘어와 정착한 이들도 꽤 많습니다. 마른 옥수수를 성기게 갈아 7대 3 비율로 쌀가루를 섞는답니다. 노치라는 음식 만들어요. 노치. 노치가 뭐예요? 저 이북 음식 있대요. 노치. 옛날에 저기 과자 같은 거 없을 때 네. 예, 그걸 과자 삼아 그 먹던 음식이 있어요. 아. 나는 저 이남 사람인데 네. 우리 신랑이 이북이 돼가지고 네.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최길순 씨가 아는 거의 모든 음식은 시어머니에게 배운 거랍니다. 17에 띠동갑 남편에게 시집을 올 적엔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막막하기만 했답니다. 아이고 밤만 되면 눈물이 그냥 철철철철 나가지고 앞에도 산 뒤에도 산 하늘만 빠꼼하고 뭐 눈물이 철철철철 나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지 뭐. 근데 이제 어둡기만 하면 채 어둡기도 전에 무수와서 방에 들어가야 돼. 그래 들어가면은 이 발이 들어오기도 전에 손으로 다 뭐 그저 옛날에 이렇게 나무 짜가지고 했는 분들이잖아요. 그 열고 발도 들어오기 전에 문을 닫아가지고 발 뒤꿈치가 만날 거 아니었어. 어디 잘 젖었을까요? 잘 됐네요. 여기에 엿기름을 넣고 다시 반죽을 합니다. 찬물이니? 응. 생전에 어머니가 만드시던 음식을 이제 어머니만큼 나이를 먹어가는 아내가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너무 돼가지고 어땠어요? 처음 보셨을 때? 현망지초 예쁘지 않으셨어요? 예쁘게 했을 때 같이 사는 거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얼마나 고왔을까? 걱정 많이 고왔지. 이날 때까지만 선물도 하나 못 받아보고. 아니 그때 그 애기 똥풀 선물 애기 똥풀을 선물 하나 받아봤어. 애기 똥풀은 뭐예요? 여기 몸에 흔해 빠진 풀 있어. 풀꽃. 예. 애기 똥풀 하나 해도 가슴이 설레던 젊음이 그립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구워낼 준비를 합니다. 노치를 만들 때는 서너 시간 잘 삭히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일찍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안 계셔. 아이고 어디 가셨나. 난 아침밥을 부지런히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비를 쭈루룩 맞고 들어오시더라고. 아유 그래서 아유 그 들어오시는 건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이름 얼마나 좋아. 아무 소리도 아니고 들어오면 들어오긴 하보다 아무 소리도 안 했어.